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Among Us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럼프 게임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꿀잼 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어? 아, 설마 오늘도 다 죽는 스토리인가요? 왜 이렇게 검정이 불안해 보이죠? 어, 아 기다리고 있었구나. 오, 댕댕이 너무 커요 왕. 안돼 가까이 가면 안돼. 아니 아빠 왜요? 왜 막은 거예요? 아빠 말 들어. 가까이 가면 안돼. 아이 아빠 미워. 맨날 그냥 하지 말라고 만냐고. 나도 놀고 싶은데. 아유 미안해. 일어나. 그렇게 잠깐만. 어? 너 방금 사보타지 아니에요? 검정이가 임포스터야? 임포스터 조기 교육을 받는구나. 영재 임포스터 탄생인가요? 아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던 거구만. 좋아, 깜장이와 그리고 베이비 깜장 합동 공격 갑니다. 자, 이때 박아. 좋았어. 유리나리래. 자, 밴드 사용법 알려줄게.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슉 이렇게 올라가고. 어때? 쉽지? 아유, 우리 아들 잘한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임포스터 활동에 나섭니다. 야. 자, 아가 이제 드디어 실전이다. 어휴, 베이비 임포스터라뇨. 야나나. 아빠가 흰놈 처리할 테니까 너가 옆에 거 해야 돼.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베이비 검정인 것 같은데요. 야나나. 자, 봐봐 이렇게. 빠샤. 와! 아! 아니야, 아가 빨리 뭐해? 빨리 해야지. 어이구, 아직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빠. 어? 빨리 리포터! 아, 여러분들, 우리 하영이가 저 잔악무도한 깜장놈한테 죽어버렸습니다. 아주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막 신고한 거예요. 저 무고한 시민이라고요. 나한테. 아 이렇게 갈 수 없다고. 잠깐만. 이렇게 헤어지나요? 아, 베이비 임포스터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 임포스터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리 쓰렴. 너와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다. 어, 결심했어. 베이비 임포스터 각성. 이야, 우리 아빠 나죠. 파샤 파차차차 트리플 킬. 어? 뭐야? 나 왜 살아있어? 응? 어? 어? 내가 진짜 크루어들을 썰어버렸어. 응? 기냐. 오케이 아들아, 넌 진정한 임포스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검을 너에게 주도록 하마. 어? 왜? 잠깐만, 저 댕댕이도 그냥 뺏어온 거예요? 설마. 아유, 아가. 괜찮아. 강아지는 괜찮아요. 아빠.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너무 임포스터 미워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학살자들인데 그 크로너는 뭔지야 이거.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저기요, 도와주세요. 난리 났어. 아저씨, 우리 아빠가.
아이고. 어, 이게 뭔 일이야? 아이고, 주황이. 자네 뭔 일이야? 누가 그랬어? 어? 정신 차려봐. 어이, 큰일 났다. 빨리 신고를 해야 돼. 잘 가라. 나 안 죽었지롱. 야, 이거 이번에는 베이비 주황과 아빠 주황이 환상의 임포스터 듀오. 표정 봐, 애기. 어, 너무 사악해. 아들아, 완벽한 연기였다. 좋았어. 슈잉? 오케이. 땅굴 올라와가지고 다음 먹잇감을 찾아봅니다. 다음 목표는 저 자식이다. 니리나 준비됐지 아가? 쇼타임이다. 가보자. 자, 베이비 주황이 다시 한번 연기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상처까지 딱 그려주고요. 아! 아파. 아이고, 아가 무슨 일이니? 좋았어. 순조롭구만. 아이고, 상처 나서 어떡해. 어?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는 노랑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베이비 주황인데요. 어렸을 적에 엄마를 잃은 탓일까요? 아이고, 아가 괜찮아. 나 사탕 줄게. 처음으로 받아본 엄마 느낌의 보살핌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느낍니다. 이제 괜찮아. 고맙습니다. 그때 뒤를 노리고 있던 주황 아빠. 오, 아줌마, 아, 안 돼, 죽이면 안 돼. 왜? 에이, 지금 빨리 찔르면 되는데. 하면 안 된다고 아빠. 아유, 노랑씨, 안녕하세요. 또 우리 아들이 제 안 보는 사이에 넘어졌나 보네요. 아유, 신세 졌네, 어떡하나. 아유, 괜찮아요. 애들이 다 넘어지면서 크는 거죠, 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랑의 느낌이었습니다. 아, 아빠. 어머? 저기,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가보자, 아들아. 제가 미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다 꺾어요. 슉, 채우면 돼요. 간단하죠? 야, 얘도 임포스터였네. 뭐해? 빨리 썰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 오늘도 크루원들을 썰어버리기 위해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러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이! 너요, 잠깐 일로 와봐. 왜? 아, 별일 아니에요. 잠깐 갔다 올게요. 아, 조금만 계세요. 자, 지금 당장 노랑이 죽여라. 아유, 나 이제 못하겠어. 나 못하겠다고. 아, 일단은 그 상황을 목격한 검정이 사망. 자, 임포스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머. 주황씨, 설마 당신 임포스터였어요? 자, 갖고 가. 도랑씨.
이걸 누를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노랑 씨. 이 안 돼. 모든 걸 체념한 듯한 주황이의 모습입니다. 아빠. 하지만 차마 베이비 주황이 때문에 누르질 못하는 마음 약한 노랑이. 어머. 와, 임포스터인 거를 받아들이나요, 설마? 안 돼! 안 돼! 아호! 늘 살인자 주제에 행복해지려고 그래. 그래봤자 넌 살인자야. 이 자식! 자식아! 근데... 그러니까... 노랑이 안 죽은 것 같던데? 오오오! 나를 쳐. 너도 그러면 노랑이 곁으로 보내주마. 어허! 하! 이 뻔뻔한 자식 보소! 대놓고 킬을 하려고 하네? 임포세겐 사형! 잘 가라! 근데 주황이도 임포스터인 거는 변함이 없는데 말이죠. 아... 그렇게 새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건가요? 노랑씨 미안합니다. 아, 노랑이 결국에는 죽었나 보네요. 아유. 아, 사랑해요. 아, 노랑이 살았으면 되게 재밌는 그림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